시왕고련 시급 평양성 당종가우리말 평양기국동사 제암록수 동남천열이 비평양지구야 원사지리지 시방라야 안녕하세요. 그레이비입니다. 오늘은 신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남부대륙사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영상으로 쭉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상들을 한 줄로 정리하면 대륙신라는 없다. 대륙백제는 한시적이다. 산서성이 고구려의 중심지가 아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륙에 진출한 것이 어떤 특별한 멋진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대륙신라가 없다는 저의 분석에 아주 격렬한 반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대륙신라가 있는 게 뭐가 좋은 건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대륙백제와 대륙고구려 그리고 정통민족사학에 의한 대륙사관이죠. 그러니까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와 하북성 더 필요하면 산동성과 그 하류 그리고 산서성 넘어까지 들어갔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대륙에 갔다 왔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이었다는 식의 마음을 가지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요하 일대가 우리의 고향이며 우리는 늘 이곳에 집착했고 이곳을 지켜왔고 필요시에 대륙으로 나갈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 과정에서 신라가 좀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신라사에 대한 부끄러움이 심리 기저에 있다는 겁니다. 다들 대륙 갔다 왔다는데 나는 신라 지역 사람인데 신라사도 멋있고 싶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없는 대륙 신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위대한 신라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도 잊지도 않은 대륙 신라 따위에 집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인 것을 두고두고 비판하는 사람일 뿐이지 신라가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고구려를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같이 당나라와 국군을 걸고 붙어서 이긴 나라는 다름 아닌 신라입니다. 이 당을 물리친 신라는 그 당을 물리친 고구려와 어떻게 다릅니까?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점은 똑같을 겁니다. 진안은 그러니까 중국 진안은 대륙 신라가 없기 때문에 신라만 왜곡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보고 늘 말하죠. 너희는 신라가 전부야. 고구려 백제는 말하지도 마. 이렇게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아인들 그들만의 착각일 뿐입니다. 신라가 대륙에 갔다 오지 않았더라도 당나라와 전면전을 벌여서 이긴 것이 명백히 신라고 여진족을 모두 규합해서 금나라를 세워서 진아대륙 전체를 장악한 것도 신라인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신라가 반도에서 만주로 그리고 대륙 전체를 장악한 겁니다. 대륙 신라를 주장하게 되면 있잖아요. 잘 봐요. 대륙에서 깔짝 놀다가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한반도 남부로 똥 빠지게 도망온 게 신라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신라를 원하십니까? 반도에서 만주로 그리고 대륙을 장악한 신라를 두고 세상에 있지도 않은 대륙 신라 헛개비에만 집착하시겠습니까? 전공법이 더 좋죠? 금나라 할 때 이 금자는 김씨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금나라는 김씨의 나라, 김나라입니다. 이 금나라, 김나라 사서에는 함보를 이렇게 전합니다. 금의 시조의 휘는 함보이며 처음 고려에서 왔는데 나이가 이미 60세가 넘었다. 금사. 형이 있었어요. 또 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불교를 좋아해서 고려에 머물러 있고 함보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형이 불교를 좋아해서 만주로 안 갔겠습니까? 만주에 가서도 불교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부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타도 안 가요. 사실 날씨 좋고 삼면이 바다인 이 땅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죠. 먹을 거 많지 편하지.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북방에 올라가면은 흉노들처럼 살아야 하거든요. 그는 분명해요. 흉노들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형은 한보에게 이렇게 말해요. 서로 우리가 살아있으면 언젠가 후손들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니까 가서 가. 그냥 네게 잘 가서 하고 야 너 잘해라. 어 잘해. 올라가서 어 잘해야 돼 임마.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만주. 이렇게 하고 고려에 남은 거죠. 그들 쓴 사서인 만주월류고에서도 한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의 시조의 휘는 합부이며 신라에서 왔다. 금지시조 휘합부 본자 신라래. 그러니까 여기서 신라에서 왔다는 게 맞는 거죠. 고려가 신라를 그러니까 이제 먹잖아요. 경순왕이 그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보는 그 시기에 올라간 거죠. 그 뒤에 고려가 되는 건데 신라 사람으로서 만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보는 속막기문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여진 추장은 신라인인데 혼은 완안시라에 있다. 이 완안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김한보와 동명이인이 우리 사서에서도 등장하는데 틀림없이 그 동명이인도 김한보가 확실하니까 한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보가 틀림없이 만주로 올라가서 금나라의 시조가 됐습니다. 이것은 금사와 각종 청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한보가 거기서 만주에서 최고의 가문이 된 거예요. 최고의 가문이 된 거고 그 가문의 8대 후손인 신라인 아골타가 전금, 최초의 금나라죠. 그러니까 대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아골타가 한보 세력은 만주 최고 권력이 됐다. 그리고 8대 후손인 아골타가 금나라를 건국했다. 아골타는 한보의 후손이 분명히 맞습니다. 만주월류고에서는 한보의 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전하는 것에 근거해 보면 신라왕은 김씨가 수십 세를 이어왔고 금나라가 신라로부터 온 것은 의심할 바가 아니다. 금나라의 건국 명칭 역시 김씨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흠정 만주월류고 왕이 명령해서 지은 책이 흠정 만주의 원류고예요. 금나라, 다른 말로 대금. 이 대금은 대김이에요. 그러니까 큰 김자, 큰 금자, 큰 김이에요. 큰 김씨의 나라를 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시종일관 고려에 대한 예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했고 거란족의 요나라를 또 멸망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려가 빼앗긴 요하 일대의 땅을 그들이 찾아가지고 고려 그대들이 직접 탈환하시오 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상 고려에게 다시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요하 일대의 정통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신관계를 철두철미하게 지켰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형인 대여진국의 황제가 아우인 고려 국왕에게 글을 보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고려와 거란 양국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한쪽 지방에 끼어 살면서 거란을 대국이라고 했고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하면서 삼가 조심스럽게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거란이 요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거란 요나라가 무도에서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나의 인민을 노예로 삼으며 아무런 명분도 없는데도 계속 군사를 일으켜서 쳐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항한 것일 뿐인데 천운으로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생각건데 고려의 왕, 그러니까 왕은 우리와의 화친을 허락하니 형제의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대대로 무궁한 우호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려는 부모의 나라이다. 그래서 소심하게 행동해왔다. 삼가 조심히 섬겨왔다는 뜻이에요. 아골타가 자기를 형이라고 고려를 아우라고 한 것은
그런 거는 지엽적인 거고 중요한 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늘 섬겨서 삼가 조심히 해왔다는 건 그런 내용이에요. 김한보는 비록 신라가 망하고 고려로 통일되는 때에 고려를 떠났지만은 그렇다고 김한보가 이 고려에 앙심을 품었습니까? 앙심을 품지는 않았다는 거죠. 후세들에게 고향과 조상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왔다고 봐야 하는 거죠. 요 나라를 멸한 그 전금, 금나라, 아골타의 금나라가 이 급부상하는 몽고, 그 몽고족, 징기스칸의 몽고족과 남송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해요, 나중에. 멸망을 하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참 흐르는 거죠. 수백 년이 흘러서 이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죠.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 정말 역대급 정말 큰 환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남부대륙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조선도 중국대륙에 있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선이 중국대륙에 있던 나라니까 임진왜란도 어디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진하 남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고 이순신이 싸운 그 바다도 진하 남부 남중국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여러분, 이 동래성 킬링필드를 기억하십시오. 늘 문헌과 유적, 유물에서만 역사를 논할 수 있음을 늘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상이라는 것은 개인의 일기장 안에서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으로 조선과 명나라가 이제 여진족을 관리할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과 명나라가 여진족을 이렇게 막 이간질도 시키고 그러면서 관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끝나면서 그런 힘도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조선 조정에서는 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는 자에게 또 신분을 양반으로 세탁시켜주기도 하면서 이 신분제의 동요가 극심해지기 시작해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회로 점점 접어들고 있는 거죠. 명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네 임진왜란에서 돈 많이 썼거든요. 이 명나라가 당시 조선을 지원하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때 국고를 거의 한 30% 이상을 썼으니까 국력이 쇠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이 나라가 흔들리면 좀 사람들이 힘을 내야 되는데 이 지도자, 명나라 지도자들이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되레 이 환관들의 부패가 아주 그냥 극심하고 그런 부패들이 명나라에서 횡행했다는 거죠. 이러고 있는 그 몇 년 사이에 만주에서는 신라인의 후손이에요. 신라인의 후손인 알신교로 누르와치가 금나라를 다시 건국해버립니다. 이 사이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단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뒤에 그러니까 그 예전에 금나라 아골타에 금나라가 있었고 몇백 년 뒤에 이제 다시 그 누르와치가 다시 세운 게 금나라니까 이것을 갖다가 뒤에 세운 금나라라고 해서 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신교로 누르와치, 애신 강나의 몽골어 발음이 아이신교로입니다. 몽골의 원나라가 이 징기스칸 몽골의 원나라가 세상을 통치했잖아요. 그때 여진족은 차라리 몽고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됐는데요. 결혼도 자유롭게 하고 그 말과 그 몽골의 말과 풍속을 여진족이 그대로 따랐어요. 뭐 거의 뭐 좀 다르다고 해봐야 뭐 거의 뭐 거진 받은 거죠. 그 풍속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얘네가 그래서 옷 같은 풍속이 이따위로 변한 거예요. 따라서 이름도 이 몽고족의 이름으로 해서 아이신교로 누르와치입니다. 이름이 약간 좀 그쪽 빌라죠. 아이신교로 누르와치. 아이신교로에서 아이신은 김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로 입으로 교로 한번 해보세요. 교로는 말 그대로 결의를 의미합니다. 결의.
김결해라는 사람이 바로 아이신교로 누르아치였습니다. 하물며 아이신교로 누르아치는 그 태생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태생부터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이신교로 누르아치의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학자 신백강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저는 남의 공을 가로챌 의향이 없습니다. 신백강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 누르아치가 세운 후금,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이대왕 홍타이지, 즉 황태극이에요. 황태극, 홍타이지. 그 황태극이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진하 전대륙을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이 여진족 역시 한족에게 동화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죠. 여진족은 제도적으로 한족을 노예로 썼고 한족의 그 인구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장악하기 전에 명나라의 인구수가 2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명나라를 장악한 후에 인구수가 얼마까지 줄게 될까요? 명나라 인구가 1900만 명이 돼요. 이 내용은 박근영 용기인 중국은 없다라는 책 38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2억 명이 1900만 명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상상은 자유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진은 청나라 말기에 사진기가 있었던 시기에 찍힌 사진이에요. 청나라가 이 한족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 바구니를 한번 보세요. 이 바구니 속에는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띠꺼우면 이렇게 세워놨죠. 지나가는 사람이 물도 못 줘요. 물을 줄 수는 있어도 걸리면 안 됐을 겁니다. 여진족이 한족에게 동화돼요? 무슨 동화를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답니까? 서양인이 본 청나라, 이 청나라에서 지배받고 있는 한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료가 또 있습니다. 청나라가 한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헌입니다. 1793년에 영국인들이 청나라에 특사로 오게 되는데요. 이때 진하에 파견된 영국 특사 조지 맥카트니가 보고 느낀 광경이에요. 중국은 만주 타타르에게 정복당하고 150년이 지났지만 개선도 없고 진보도 없고 오히려 후퇴했다. 우리는 예술과 과학이 매일 전진하는데 그들은 사실상 반야만인으로 변하고 있다. 조지 맥카트니와 함께 진하에 같이 갔었던 스턴튼 부사가 또 있는데요. 이 스턴튼이 영국 사절단이 건륭제를 알현한 기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도처에 만연한 놀라운 가난, 많은 이의 옷이 누더기거나 심지어 알몸, 우리가 지나가다 음식을 땅에 버리면 중국인이 재빨리 주워 먹는다. 군대가 꽃처럼 비실비실하다. 청나라는 몽둥이로 공포정치를 실행하는 동방전제주의 폭정의 전형이다. 이 제국은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다. 사회가 농업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농업사회로 정체되어 있다. 나는 참으로 이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가 차를 마시고 잎을 남기면 그것을 모아서 자기들이 끝까지 우려 마셨다. 사람들 얼굴은 사기를 당했을 때 나타나는 표정이었다. 민중 얼굴에 가득한 슬픔, 어디에 가도 충만한 비관과 고통, 우리 영국 농민들 얼굴에 보이는 만족감이 없다. 명나라에 들어간 청나라는 이렇게 한족 위에 눌러앉은 겁니다. 폭정과 지배뿐이었죠. 폭정이 얼마나 심했으면 진하의 인구수가 2억 명에서 19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거의 직후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후금과의 전쟁에서 참패했지요. 그리고 인조는, 조선의 인조는 청태종 황태극, 그러니까 홍타이지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309 고드레를 행했고 조선인은 무려 6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진족을 동생이라고 여겨왔잖아요. 조선이
그런데 그 동생한테 이 조선이 쳐맞으니까 이 조선은 이것을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청나라가 명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냉정히 비교해 보십시오. 그 후 명나라에 들어간 청나라는 명나라의 인구를 2억에서 1900명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조선은 여진족이라는 전통적인 동생에게 맞은 걸 치욕이라고 생각하고만 있었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감정인 거고 왕, 청왕의 황태극이 직접 나섰잖아요. 전쟁에. 조선과의 전쟁에서 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행한 이 전쟁까지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심하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남의 나라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 남의 나라까지 들어갔는데 그 왕이 항복까지 다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고 오겠습니까? 차후로 어떤 조치를 하시겠어요? 할 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황태극은 인조의 사과를 받고 포로 60만 명만 데리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돌아가는 길에 뭐 여기저기서 국지적으로 비교적 뭐 사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청나라가 명나라에 들어간 후 진화인의 인구수가 2억 명에서 1900만 명으로 줄어든 사례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사과만 받고 최소한의 전쟁 배상금 명목에 포로들만 데리고 간 수준인 거죠. 우선 인조가 309 고도례를 행한 후금의 황태극, 이 황태극의 아버지인 누르아치. 이 누르아치는 임진왜란으로 이 조선이 국력이 완전히 쇠했잖아요. 그죠? 완전히 쇠해 있어요. 그런데 이 누르아치는 그 조선을 그 쇠약할 때 즉시 조선을 침공한 적이 없어요. 우리 요하 일대를 빼앗은 한족을 잊지 말라면서 계속 조선을 설득했습니다. 함께 명으로 가자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주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속 제발 제정신 좀 차리라고 조선을 설득한 거죠. 고조선, 고구려가 되어야 한다고 처절하게 조선을 설득한 겁니다. 누르아치가 보낸 이 국서에 누르아치의 그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오기 전의 일입니다. 병자호란은 나중에 광해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1636년에 발생하죠. 그게 발생하기 무려 15년 전에 누르아치가 조선에 이런 국서를 보내서 설득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건대 조선은 기자의 유민이다. 은나라 왕이 무도했기 때문에 기자는 신분을 감추고 머슴처럼 분장을 하고 있다가 조선에 가서 그 땅을 점유하였다. 요동은 본시 조선 국토다. 지금 명나라 사람들이 그 땅을 빼앗았는데 요동을 빼앗았어요. 명나라가. 너희는 명나라가 원수인 것도 모르고 도리어 신복하고 있다니. 진실로 기자의 자손은 노예근성이 남아있나 보다. 나는 진실로 명나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와 계속 사이가 나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라. 첫 줄의 해석은 이겁니다. 일단 광해는 대신들에게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에요. 조선에서 대신들은 그렇게 기자 타령을 했어요. 기자 동네설, 기자 타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누르아치는 기자 동네설을 믿지 않는 것 같고 아주 하찮은 거지가 조선에 온 것일 뿐이고 그가 그 땅을 점유했으니 그를 숭상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 얘기를 하는 이 둘째 줄의 해석은 요동이 고조선의 국토이며 그 조선이 너희 조선만 그러니까 너네만 그 조선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조선이다 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동을 빼앗아간 게 지금 명나라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너희는 조선 너희들은 우리의 터전을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하 문명. 우리의 터전을 넘겨주고도 히히덕거리고 있구나. 복종하고 있구나. 라고 힐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은 노예근성을 갖지 말라고 하고 있고 만약 계속 명나라에 그렇게 하려면 하라. 니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르아치가 삐친 거죠. 삐치는 것도 상대가 삐칠 만해야 삐치는 거예요.
삐칠 상대가 아니면 그냥 쳐들어갈 겁니다. 설득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라의 후손을 천명하는 김씨이며 한국에서 태어난 누르하치는 조선을 향해 해야 할 도리를 다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세월 동안 조선을 칠까 말까 아니야 선은 지켜야 돼 조선은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자리를 떠납니다. 신라의 후예 김결의 누르하치는 최후까지도 조선을 어쩌지를 못하고 고민에 고민을 하면서 명나라 침공 시기를 늦춰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에서 급변 상황이 발생하죠. 임진왜란 때 선조와 그 떨거지들은 북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나 광해는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광해는 얼마 전에 끝난 이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급부상할 때 청나라와 이렇게 등져가지고 혹시 모를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일은 없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광해의 외교를 실용 외교라고 하잖아요. 어느 쪽에도 확실하게 줄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은 대신들의 나라입니다. 대신들의 힘이 너무 세요. 광해는 힘이 그리 세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를 전쟁을 통해서 보았던 광해는 백성과 함께 모두 잘 살자고 하는 이 대동법을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신들의 저항과 그 증오는 날로 더해갔습니다. 결국 경기도에 먼저 대동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까지 이릅니다. 이 대신들은 여진족을 또한 인간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해는 그 여진족과 화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다가 대동법까지 시행하고 북에서 도망갔다 온 이 대신들의 자괴감을 더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 북으로 도망갔을 때 광해는 백성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싸웠으니까 같이 그래서 이 대신들은 광해를 더 이상 두고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쿠데타 그러니까 반정이 일어나는 거죠. 광해가 인조반정으로 폐위되고 인조가 왕위에 딱 올라서는 것을 본 누르하치의 아들인 황태극 이 황태극이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왕 홍타이지 이 황태극이가 조선을 대대적으로 침공하는 겁니다. 황태극은 아버지 누르하치가 이 실용 외교를 펼치는 광해와 조선 자체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황태극 그 자신이 잘 알고 있었고 그 스스로도 그 노선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진족을 아주 인간으로도 안 보는 인조 세력들이 광해를 내치고 조선의 왕이 되다니 황태극은 더 이상 조선을 두고 볼 이유도 그럴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황태극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임진왜란으로 국력을 완전히 소실한 조선을 바로 쳐들어오지 않고 열과 성으로 설득하고 있던 것은 누르하치의 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력이 아직 그렇잖아요. 조선이 아직 국력을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임진왜란 후로 그랬는데 도망갔다 온 조정 대신들이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도망갔다 온 놈들이 때문에 이제 후금의 대대적인 조선 침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황태극 홍타이지가 반정으로 광해를 내치고 왕에 앉은 이 한심한 인조에게서 309 고도례를 받고 60만 명의 포로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 포로는 당시 경제력이었어요. 명나라 침공에 앞서 경제력을 데리고 북으로 올라간 겁니다. 참다 참다 내려왔으니 자신들에게 배타적이었던 그 인조 패거리들을 마음대로 해도 됐을 텐데 그죠?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형식을 갖춘 사과를 받고 포로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물론 김상원 같은 사람들, 강경파들 그런 사람들을 끌려가는데 뭐 딱히 뭐 어떻게 안 하고 나중에 또 조선으로 돌아와요.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6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살려보내준 거예요. 단 6년만이었죠. 그런데 조선은 그저 이런 걸 치욕이라고만 기록했습니다.
여진족을 갖다가 시종일관 법도를 어긴 동생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 그 힘으로 청나라는 명나라를 침공합니다. 황태극이 직접 이끄는 청나라의 8기군에는 조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구성으로 볼 때 한반도와 만주를 포괄하는 고구려군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선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조선족을 갖다가 막 어린 동생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은 이들은 우리만큼 역사를 사실 굉장히 중시했어요. 이들은 스스로를 조선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를 고구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명나라 침공 후에 청나라가 한 짓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후금이 조선에 한 것과 명나라에 가서 한 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후금이 명나라로 내려가서 벌인 일 중에 몇 가지 악명 높은 게 있지만은 특히 변발령이 유명합니다. 상투를 자르고 여진족과 같이 변발을 따라고 하는 건데요. 조선인과 한족의 상투 스타일은 다릅니다만은 둘 다 상투를 하거든요. 조선인과 한족 둘 다 상투를 한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스타일은 다른데 그런데 조선에 와서는 청나라가 상투 너네 다 잘라 변발해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명나라에 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한족 상투를 다 자르고 여진족과 같은 변발을 하라고 강요한 겁니다. 만약에 변발을 안 해? 아, 머리카락을 남기고 싶어? 아, 그러면 머리를 남길 수 없다. 머리를 남기고 싶어? 그러면은 변발을 해. 이게 변발령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때부터 진하인의 인구수가 그렇게 줄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2억 명이었는데 1900만 명으로 줄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청나라가 한족에 동화된 겁니까? 무슨 동화를 이런 식으로 되냐 이거예요. 완전하게 청나라 노예로 만든 거고 중국인의 말투도 그 여진족과 섞이면서 오늘날의 말투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동화가 됐다는 말입니까? 한족의 사관으로 역사를 쓰고 보는 것은 오류입니다. 와요? 역사가 가슴으로 와요? 반면에 조선에 한 것을 보세요. 조선에 와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서로 전쟁하면서 서로 죽고 죽인 것과 포로를 데리고 전반적으로 조용히 물러간 것 외에는 없잖아요? 청군이 조선에 수십 년 동안 남아가지고 명나라에서 했던 짓처럼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족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족이 아닌 한족국가라는 명나라에 가서 그런 짓을 벌인 거죠. 이것은 물론 임진왜란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 우리로서는 억울하고 치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이 돼지만도 못한 조정들로 인한 어떤 자업자득인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계속 조선과 함께 하자고 설득했던 이 누르하치와 정말 최소한의 사과만 받고 일종의 전쟁 배상 정도만 받고 돌아간 이 황태극의 이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야 우리 요하민족의 역사를 깊이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여러가지 잡음은 있겠지만 청나라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조선족부터 한민족으로 품습니다.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신라를 황금의 나라라고 합니다. 참고로 신라의 기풍을 이어받은 금나라 역시 황금의 나라예요. 그리고 문헌에서는 금나라도 신라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금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라라고 하니까 문헌에서도 그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헌을 가지고 대륙 신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아휴, 그 양자강 일대 천문 기록하고 막 짬뽕 해가지고 온 세상에 다 신라가 있는 것처럼 금나라의 영역이랑 그런 흔적들 그런 거를 신라의 것하고 막 동일시하는 거죠. 그 뭐 또 어제 보니까 신라의 영역이 무슨 뭐
물소가 잘 자라고 낙타가 잘 자라고 그런 데서 뭐 신라가 있었다면서요? 그럼 어디라는 건데요, 그게?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니에요, 물소. 낙타는 또 뭐야? 사막에 있는 게 낙타 아니에요? 뭐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아프리카를 가서 어떻게 뭐 뺏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를 통치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대륙에 있고 반도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사막 어디 뭐 아라비아 나이트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낙타가?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그래서 이 북사를 그래서 원문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또 원문을 안 가지고 와. 어디서 정질자가 한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원문을 가져오라고, 원문을. 원문 그 앞뒤 맥락하고 같이 다 가져와야 돼, 그거는. 왜냐면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오독했을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읽어봐야 돼요. 그 소리가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 정말 대단하다니까요. 막 대놓고 아니 그 내용이 아닌데 그 글의 전체가 그 내용이 아닌데 단어 하나 이상한 거 있잖아요. 책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책 내용을 전체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얘네가. 근데 이 유튜브가 없을 때는 얘네는 그냥 동네의 정신질환자로 남아있는 건데 유튜브는 참거짓을 따지지 않거든요. 어그로 잘 끌면은 해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사, 북극사를 한민족 역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선생님들이 옛날에도 계셨어요. 100년도 전에 계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조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금사를 한민족의 북극사로 편집시켜서 조선과 금나라를 신라와 바레사처럼 이렇게 남북국사로 설치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만약 진화가, 중국이 이 진화가 계속 역사를 왜곡하면서 꼬름하게 굴면 우리는 금사를 신라사에 편입시켜버려가지고 한민족의 북극사로 만들어버리면 중국사는 상당 부분 한국사가 된다는 거예요. 진화인들이 열심히 역사 왜곡을 했지만 이 신라사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버리니까 이 진화인들은 펄쩍 뛸 일인 거죠. 말씀드렸듯이 당나라와 전면전을 벌여서 이긴 사례도 있죠. 진화가 아무리 열심히 고구려와 백제를 왜곡해도 남아있는 이 신라사 한 방으로 진화사가 무너지는 격입니다. 따라서 대륙 신라에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있지도 않은 그 대륙 신라 만들어가지고 결국 한반도로 도망 왔다는 이 설정이 얼마나 우리의 그 위대한 신라를 얼마나 우스운 꼴로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대륙에서 놀다가 한반도로 그냥 도망갔다는 거 아니요? 왜 여기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네! 진짜 역사를 찾는다! 어? 그 DJ예요, DJ 그런 거는. 학술이 아니고 DJ라고, 그거는. 대륙 신라는 없어요. 없을 겁니다, 분명히. 대륙 신라가 진짜 장강에 있었다면 진화가 가장 먼저 왜곡을 시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화는 우리 보고 늘 말합니다. 너희 역사는 신라부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발해 등 이 대륙 역사가 있는 나라들만 왜곡하는 거니까요. 저 서쪽으로 가면 있잖아요. 저 서양 역사 가지고도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서남공정, 북방공정, 서북공정, 남방공정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진화인들은 옛날 그 옛날 까마득한 옛날부터 늘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결코 잊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 북방민족들이 내려가서 그토록 한족에게 모질게 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진화인들에게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옛날 그들도 똑같은 그 감정을 가지고 만리장성을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부대륙 한족사관자들은 왜곡문헌과 탈맥락문헌인용으로 없는 대륙 역사를 자꾸 만들어요.
그 역사 왜곡 좋아하는 진화인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라사를 어리둥절한 바보사처럼 만들고 결국 대륙에서 깔짝 놀다가 반도 남부로 그냥 똥 빠지게 도망와서 아주 시달리기만 했던 나라로 만들고 있죠. 대륙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아요? 거기에 먼저 있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신라를 만들면 누가 좋은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기뻐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그렇게 대륙 남부대륙 사관자들을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이뻐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하는 짓도 꼭 하는 짓도 그 없는 역사 잘 만드는 한족들하고 흡사한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뻔뻔하고. 이들은 완전히 그냥 정신병원에서 탈출해가지고 지나가는 아무 정상인 보고 정신 좀 차리셔야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오독과 오컬트 소설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부 더 하셔야겠네요 라고 말하죠. 정질자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진실하게 마음을 살핍시다. 신라사는 정말 당나라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했는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서 오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댓글 보고 있으면은 백제는 대륙에 갔었다는데 왜 우리 쪽은 그런 대륙 역사가 없냐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역감정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멋있지 않다고 해서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역사를 그렇게 멋있게 바꾸려고 하는 거는 중국 한족들이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고려 초에는 정말 이 신라 사람이 금나라를 세웠다는 이 김한부 얘기도 전혀 들리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정말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낮은 지위에 있는 신라지만은 뒤통수를 쳐서 통일을 했던 그 신라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졌던 김부시기가 딱 그런 마음, 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역사 왜곡을 한 겁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대륙신라를 만드는 거예요. 왜?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 고구려하고 백제는 갔다 왔대. 근데 신라는 좀 이상해. 뒤통수 친 것밖에 안 남아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역사에 대해서 잘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 그 김부시기가 자치통감과 한국의 일부 사서들을 딱 쌓아놓고 편리하게 발췌하여 엮은 책이 삼국사기예요. 신라 조상들이 저지른 일은 부끄러운 일인데 태어나 보니 자기가 신라 사람이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써야 할까? 역사를 쓸 때 고구려에 관한 멋진 이야기는 확인할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여 적지를 않았고 고구려 백제 다들 막 대륙에 갔다 왔다는데 반면에 대륙에 있지도 않았던 신라를 갔다가 화려하게 비스무리하게 그 나라들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륙 장강에 있었다고 뻥카쳐야 하다 보니까 자치통감 등에서 있었던 그런 천문 기록을 갖다가 그대로 그 상대 신라 기록에 붙여넣기 한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반성하는 사람은 정말 대인이죠. 그게 어려우니까 자꾸 합리화하고 뻥카를 치는 거예요. 진화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역사 왜곡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는 반성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실제로 그게 가장 빛나는 거예요. 진화 총리였던 주운래가 중국 조상들이 잘못한 면이 있으며 중국 사서에서 맑아지도 않게 기록해놨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북한을 달래면서 이렇게 관계 설정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빛나는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솔직히 신라가 그래서는 안 됐다. 하지만 신라는 우리를 노리는 당나라와 싸우기로 결정했고 어떻게든 이겨냈다. 지켜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포용했다. 그리고 천년의 위대한 나라이며 신라에는 금나라를 세웠다. 되죠? 신라가 잘못한 것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잘한 것도 그
그대로 말하면 그만입니다. 왜냐? 그건 우리가 그릇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대에서 뭘 했어요? 당신이 고대 가서 뭘 했어요? 고대에서는 고대 사람들이 다 했지. 저도 김씨예요. 그런다고 제가 뭐 김씨 신라랑 뭐가 그렇게 관련이 깊고 김한보 얘기에 무슨 프라이드를 그렇게 느끼겠어요? 역사는 역사 그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대륙신라 창조하지 마시고 거기 집착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신라는 대륙신라 따위 없더라도 중국사를 한방에 잠식해버릴 수 있는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대륙에 껄떡대다 한반도 남부로 톡 껴왔다는 그런 잊지도 않은 신라 얘기에 집착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라로 전공법으로 쳐도 중국사를 잠식시킨다. 이것이 팩트니까요. 막 얼굴 안 보인다고 댓글로 무작정 막 공부 더 하셔야겠네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한 원문과 함께 자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최소한의 존중이 가는 법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런 말을 공부 좀 더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툭 던지는 건 예의가 아니고 도발일 뿐이며 상호 존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부 더 하라고 하면서도 그럼 당신의 근거를 대라 이렇게 하면은 어김없이 헛된 망상으로 만들어진 소설을 피력하죠. 수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북국사를 교과서에 실으려거든 접근이 보다 좀 더 부드러워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고려에서 금나라에 사람 보내가지고 야 너네 우리에서 시작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했는데 싫어했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대방과 그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역사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너네 우리가 세운 나라고 우리나라야 라고 말하는 그런 상대를 환대하는 경우가 없어요. 역사를 역사 있는 그대로 접근한다는 관점을 가지되 조금 겸손한 자세로 좀 유연하게 이렇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 너네 뭐 우리로부터 시작했어 우리의 일부야 뭐 우리의 적이야 안 돼요. 그 중국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왜곡해서 배우는 중국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네. 영국에서 미국이 이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영국인들이 미국인들한테 야 니네 우리의 일부 뭐 그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좀 겸손하게 역사를 그대로 접근한다는 관점은 갖되 겸손하게 좀 유연하게 사실 그대로 쓰되 기술이 기술적인 면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